Never been to California, never been to LA. So I stay home and write these songs, pretend I'll make it someday. Our friends are getting married, they're all.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휴일이에요. Memorial Day라고요. 이제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휴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요. 플래닛 피트니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쪽을 들렸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는 멤버십 가격이 너무 좋아요. 한 군데만 이용하면 한 달에 10불? 그리고 노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뭐 몇 달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캔슬 애니타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헬스클럽 등록을 하면 한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폐지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딥이 좋아서 했더니 얼마간 해야 되고 그거 캔슬하려면 벌금이 자기가 했던 멤버십보다 더 비싸서 결국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플래닛 피트니스는 진짜 unbeatable price를 제공하고 있죠. 한 달에 10불.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올랐는데 굉장히 큰 지금 굉장히 커요. 저걸 10불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라서 1시에 불을 닫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장을 지금 잠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에 커요. 이곳 매장은 연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프닝 순이라는 게 열려 있는 거 보니까 플래닛 피트니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점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플래닛 피트니스가 지향하는 것은 다이버스하고 그 다음에 저지먼트 프리 존이라고 저지먼트가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뭐 판단하고 판단받지 않는 누구나가 와서 feel comfortable 할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여기의 모토입니다. 듣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막 몸 좋은 애들이 있으면 좀 약간 위축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위축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I just can't see myself at Planet Fitness. I mean, literally, there aren't enough mirrors. Cause I need to be looking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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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ing at you, to see if you're looking at me. And that means you won't be seeing me there anytime soon. Good, cause we're Planet Fitness, a place for everyone else. Planet Fitness, the judgment-free zone. 복장도 규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 헬스클럽에서 어떤 여자들이 스포츠 브라만 입고 운동을 하거든요. 너 플래닛 피트니스 가면은 그렇게 못 입는다고 반드시 티셔츠로 커버업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복장 규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얘네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피자하고 베이글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프리. 아까 전에 그랬듯이 10불이라고. 한 달에 10불인데 피자도 주고 베이글도 줘요. 그래서 이게 또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트레이너들 입장에서도 이게 웃기는 겁니다. 지금 살 빼러 왔는데 피자하고 베이글이 웬 말이냐 제공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러 왔을 때 여기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눈앞에 두면서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유혹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웨이트를 심하게 들면 여기서는 무슨 사운드가 있거든요. 렁크인가? 벨이 있어요. 그 데스크에. 그 벨이 왜 있느냐? 사이렌 같은 건데 운동하러 왔는데 이제 어떤 애들이 막 엄청난 무게를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소리가 으윽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운동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 내는 으윽 하고 하는 사람 있을 때 정보임으로 배를 누를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 무게를 들려고 하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있습니다. 근데도 아까 전에 매력 있죠? 10불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You ready, bro? Let's get six of them, alright? Alright, six. Whoa!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다이버스하고 누구나가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이 편안함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월 달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막 여성 멤버들이 막 나도 캔슬했어 막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줌마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쉐이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를 턱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탈의실에서 그리고 한 구석에 10대 12살 정도 되는 애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나 봐요. 몸에 타올을 감고 구석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저씨가 거울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 이게 진짜 이게 히트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 나는 여자라고 클레임을 한 거예요. 클레임을 그렇게 하고 나면 여성 탈의실을 들어보내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남자 사진을. 이거 누가 봐도 남자인데. 그랬더니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할머니 멤버십을 캔슬을 시켰어요. 너는 저 남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우리는 뭐 그런 것을 과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할머니를 캔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난리가 났었죠. 아니 성 전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난 여자야 라고 클레임만 하면 들여보내주는 이 지금 시스템이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폭락을 했는데 막 55불로 떨어져서 60몇 불이었다가 근데 지금은 또 다 가격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LA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찜질방인데 LA에 있는 찜질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성 탈의실에.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저기 안에 지금 남자 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자라고 내가 클레임을 했는데 안 들여다 보내주면 오히려 비즈니스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준대요. 저 안에 여자라고 클레임한 남자가 안에 있다.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라고 공지를 준대요. 진짜 황당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플래닛 피트니스 이런 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있었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자들이 했었는데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남자들이 아직 많이는 안 나타났습니다.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게 이거죠.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여자라고 말하고 들어와가지고 몰카 찍고 카메라 찍으면 여자들은 어떡하느냐, 여자들은 왜 안 보호해주냐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목소리들이 별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We'll finish our tour with the locker rooms. After you. No, after you. Okay. Oh. Had a tickle in my throat. I don't know which one you're supposed to use.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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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Cool. Settling down. So I lay here, watch the ceiling fan go round and round. And it's always gone too fast. Like a trip to the beach or the life of James Dean. And it kills me. Avoiding the pill I can't swallow. Haven't seen my twin brother. Missing his calls. It's funny just how easily a family can drift apart. I'm finally getting married to an angel in human form. But I still think about Nashville. We're staying here the right call. And it's all gone too fast.
the beach or the laugh of James Dean, and it kills me to think I'm avoiding the pill I can't swallow. And it comes back.